요리할 때쓸수 있는 표현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. 일단 잔소리 같은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애가 이제 높은 곳에 잘 올라가잖아요. 아이들이 보통 그러면 이제 Don't climb up,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와라 climb down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정리하자 아까 tidy up, clean up 말할 수 있고. 뭐 그걸 만지면 안 되는 건데, 그러니까 뭐 제자리에 있었던 원래 있던 자리에서 뺐는데 이제 그걸 다시 넣어놔라 했을 때 put it bac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그거 다시 넣어놔, 제자리에 놔둬, 다시 돌려놔, put it back 말할 수 있고. 아니면 뭐 이제 위험한 걸 들었을 때 put it down, 그 내려놔, 놔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put it down.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려고 한다. 그럴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? 너 만약에 거기 올라가면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하겠죠? 그럴 때는 You may fall down if you do that. You may fall down if you do that. 너 떨어질 거야,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. 그렇게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너 뛰지 말고 걸어야 돼.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Do not run, please walk.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데이케어에서는 당연히 친구들이랑 뭐 싸우고 놀고 한 상황이 있고, 집에서도 친구 왔을 때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때 뭐 누가 땡땡이를 밀었다. 그러면 Don't push Claire. Don't push Claire. That's not nice. 그렇게 하는 거 나이스 하지 않아.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. 그다음 뭐 누가 자기가 한 장난감 가지고 계속 놀고 다른 친구들 놀고 싶은데 다른 친구한테 주지 않고 자기만 노는 친구들 있죠. 그럴 때는 뭐 이거 같이 놀수 있어? 얘랑 같이 놀수 있어?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, Can you share with Claire? Can you share with Claire? Share 하고 같이 나누다? 나누다잖아요. 그래서 같이 뭐 노래할 수 있어?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, A가 뭐 B의 장난감을 뺏었다? 그럴 때, 너가 이 장난감 뺏었어? 너가 장난감 뺏었어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Did you take this toy? Did you take this toy? 너희 장난감 뺏었어?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. 장난감 뺏었던 거 다시 돌려줘라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Can you give it back to Claire? Can you give it back to Claire? Claire한테 다시 장난감 돌려줄 수 있어? 이렇게 말할 수 있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을 때. 밥 먹을 때는 어떤 표현이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. 점심으로 누들이 나왔다. 그러면 이제 너 누들 좀더 원해? Do you want some noodles? Do you want some noodles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, 뭐 우유 더 줄까? 이렇게 우유 줄까? 물어볼 때 Do you want some milk? Do you want some milk?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밥 먹기 전에 Wash your hands. 손 씻어야지. Wash your hands. 그리고 이제 손 닦아. 페이퍼 타월로 손 닦아. Wipe your hands. Wipe your hands. Wipe your hands. 손으로 밥 먹으려고 할 때, 너 숟가락 써야지. 포크 써. Use your spoon. Use your spoon. 그리고 이제 배식 해주기 전에 얼만큼 줄까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? How much do you want? How much do you want? How much do you want? 얼만큼 먹을래? How much do you want? 그리고 뭐, 조금 먹을래? 많이 먹을래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? Are you gonna eat a lot? Are you gonna eat a lot? 또는 작게 먹고 싶니? 할 때, Are you gonna eat a little? Are you gonna eat a little? 밥 먹을 때 앉아야 되니까 sit down, have a seat. 그리고 뭐 이제 아이가 먹고 있을 때 맛있어? How is your food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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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 그거 맛있어? 이렇게 Is it yummy? Yummy. Yummy가 맛있어? Is it yummy?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많이 쓰이는 표현 위주로
집에서도 쓸수 있는 거로 생각해서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또뭐 제가 놓친 부분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?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?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다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더 찍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